네. 수질환 경기사 기출 문제 2018년 1회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어요. 보통 이제 1회 문제는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요번에는 거의 3회 정도 수준의 1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부를 이제 기본이 탄탄하신 분들은 분명히 합격을 하실 정도의 수준이긴 했지만 혹시라도 조금 간당간당 하셨던 분들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지만은 1회가 어려우면은 2회, 3회는 또 쉬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이제 또 재도전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요번 기출문제 잘 이제 풀이를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1과목 개론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쉽지 않은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요 용액에 이제 pH를 구하라고 했는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 아세트산, 얘는 약산이죠. 그리고 NaOH, 얘는 강염기예요. 그러니까 산과 약산과 강염기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아, 중화반응이겠구나 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 자, 중화반응식은 어떻게 나올까요? 약산과 NaOH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식이.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완충용액에 관해서 배웠죠. 그 완충용액은 뭐였냐면 우리가 약산과 그 약산에 뭐 짝염기가 있으면 완충용액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NaH를 넣어줬는데 지금 반응으로 인해서 뭐가 생성이 됐냐면 이 약산과 그 약산의 짝염기, 그러니까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나트륨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완충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반적인 이제 중화반응식으로 이제 우리가 요 약산의 수소이온 계산하고 그다음 NaOH의 OH- 계산해서 이제 산염기의 혼합용액으로 푸시면은 요 문제는 틀리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떤 걸 이용하시냐? 완충용액의 pH를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이게 헨더스 하셀바흐 식이 있어요. 자, 요 식이 pH는 pK 플러스 로그 자, 약산의 농도 분해 그 약산의 짝염기 농도. 요렇게 계산을 해서 완충용액의 pH를 계산을 해요. 요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푸셔야 답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공식에다가 이제 넣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먼저 pKa부터 구해볼게요. 이때 pKa가 뭐냐면, 자, pH 그러면은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수소이온 농도였죠. 이때는 마이너스 로그 Ka 값을 넣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로그에 여기 Ka 값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은 네, 4.7447이 나오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 짝염기랑 약산에 이제 들어가는 농도를 이제 구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를 살짝 지우고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약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나요? 이 약산에 있는 아세트산의 이제 몰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몰수를. 자, 그러면 아세트산 몰수. 몰수는 얼마가 되나요? 자, 우리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0.2에다가 부피는 근데 여기 지금 노말농도 단위는 0.2 당량 퍼 리터잖아요. 그러면 100ml니까 요거를 리터로 바꾸면 0.1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0.02 네, 당량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여기서 얘는 1가기 때문에 당량이나 몰수나 똑같죠. 그래서 0.02 몰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초기에 얼마 있었으면 0.02 몰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NaOH는 얼마가 있나요? 처음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0.2에다가 이번에는 0.1 아니고 0.0197로 자 여기 또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똑같이 NaOH의 몰수를 계산을 해볼게요. 자, 0.2 노말 농도에다가 네 이번에는 0.0975리터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0.0195몰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반에 초기에 지금 농도가 요만큼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응을 이제 하겠죠. 반응을 하고 나서 남은 이제 평형을 이루었을 때 남은 나중 농도, 평형 농도를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둘 중에 누가 작아요? 얘가 작아요. 그러면은 얘가 1대1로 얘네 둘이서 1대1로 반응하니까 얘는 전부 다 이제 반응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얘도 1대1이니까 0.0195가 이제 참여를 하겠죠. 그럼 얼마 남아요?
0.02에서 0.019 뺀 만큼의 아세트산 남아있고 얘는 완전히 없어져서 0이 되고 자 지금 1대1이기 때문에 지금 반응한 거때 생성된 요 B가 1대1대1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아세트산 나트륨도 0.019가 지금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약산과 작용기에 들어가는 농도는 이 평형 농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넣어볼게요. pKa 얼마였어요? 4.7447이었어요. 로그 약산 농도는 네, 0.02 빼기 0.019였고 그 다음에 작용기 농도는 0.019였어요. 요거 이제 로그를 취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오냐면요. 6.335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만약에 지금 이의 신청을 할수 있으면 이거 1번으로 정답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가답안에 지금 1번 아니고요. 이거 3번으로 고치셔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pK 값이 지금 보면은 4.7447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뭘 넣어준 거예요? 요걸 넣어줬는데 이게 로그 값 치하고 계산하면은 이게 줄어들 수는 없고 더 늘어나는 게 맞으니까 6.335가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개론이 지금 개론 때문에 내가 합격을 못하게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이의제기 하셔서 합격하셔도 되니까 반드시 해주세요. 요거는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이의제기는 꼭 시험 보신 분만 할수 있죠. 그래서 저는 못해요. 왜? 저는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